그 우리 그림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마찬가지로 제 작업에 있어서도 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 그 중요한 선이 말이죠.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억지가 들어가고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그 욕심을 딱 내려놓으니까 선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그다음에 그림에 있어서 그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정서가 그림에 잘 담기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제가 그림에서 구현하고 싶은 거는 장지기법의 끝없는 실험을 통한 우리 그림의 지평 넓히기, 느린 선으로 그린 대지의 생명과 삶, 그리고 세상의 꿈과 노래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